Nice Game TV.전국에 계신 격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이스게임TV 택겐스트라이크 시즌2 16강 비조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당군 김우중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국내 철권 최고의 해설자 브로콜린 박형규 해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별명은 마음에 드시나요? 아, 송태섭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송태섭이요? 아이고. 말단 네, 브로콜 네. 브로콜 닌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제 닉네임이 닌이라서 그렇죠. 네. 근데 네.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요? 네. 네. 송태섭은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는 박재범 머리 해달라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빨리 네. 하루빨리 길러서 요즘에 좀 저희가 개그 원래 좀 진지했었는데 아 굉장히 진지해요. 저는. 아 그런가요? 예,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튜팅탐은 분명히 지금 내가 안 보고 있지만 네네 한 글자로 도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튼 국내 최고의 해설자 네. 박형규에서 또 오늘 B조 경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A조에서 네. 무릎 선수와 킬리만자로의 수달 그렇죠. 선수가 정말 화끈한 경기 보여주면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죠. 네, 공통점이라면 뭐 확률상 높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뭐 지난 시즌 우승자와 네. 특히나 또 뭐 대구 출신이었던 두 선수가 또 올라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쉽게 2위는 했지만 엄청난 선수 김현지 선수가 또 분포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선수들이 B조에서 또 8강 진출을 다투게 될지 오늘의 경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B조 경기입니다. 바로 네. 잡다 김현진, 눈매 이중범 그리고 러시캐시 김부현, 오케이, 규자인 선수가 출전하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 정말로 뭐 중점적으로 봐야 될 선수는 어떻게 보면 김현진 선수보다도 눈매 이중범. 아 이 선수가 이제 조보이 선수가 사정상 이제 개인적인 사정상 이제 못 나오게 돼서 네. 조 2위로 하필 시즌 1과 2를 그렇죠. 이제 또 올라오게 돼서 하필 또 똑같은 조 2위로 아 B조로 그렇죠. 아, 시즌 1 때도 B조, 이번에도 B조. 네. 이렇게 또 운명의 장난처럼 이중범 선수가 올라왔고요. 이제 김부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 출신으로 이제 브루스와 포를 사용하고 있고 오케이 구자인 선수는 이번 시즌 처음으로 이제 올라오게 등장하게 됐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네 명의 선수가 8강 진출을 위해서 뭐 잠깐 오늘 경기를 뭐 살펴봤습니다만 오늘도 또 폴이 나오고 그렇죠. 새로운 캐릭터들이 또 많이 나와요. 새로운 캐릭터도 많이 나오고 뭐 익숙한 선수 김현 선수가 나오긴 합니다만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캐릭이 겁칩니다. 눈매 이중범 선수와 오케이 선수 예. 구자인 선수 예. 구자인 선수는 왕과 진파치 두 선수 모두 다 네 합이 뭐 200살 조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유 그렇죠. 약간 예. 노인공경 느낌 나는 다음 시리즈에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조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나이...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이 아, 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시리즈상의 스토리상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를 관 좀 짜야겠네요 이제. 네, 그렇죠. 아니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부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부활이요? 네, 진파치는 아주 판타지가 돼버렸네요. 네, 그렇죠. 진파치는 부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정말 독특한 조합을 하는 두 선수가 하필 또 같은 조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을까요. 진파치랑 왕만 잡으면 사실 8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뭐 김현진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선수들은 왕과 진파치에 대해서 연구만 한다면 그렇죠. 어느 정도는 비조에서 좀 승산이 있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뭐 1위든 2위든 두 선수만 잡아내게 된다면 사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공략은 왕과 진파치 보통 왕파치라는 이 조합을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뭐 희비가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뭐 러시캐스 김부현 선수라든지 오카이 구자인 선수는 지난 시즌 안 나왔던 선수죠. 네. 자, 선수 준비 됐네요. 먼저 첫 번째 경기 바로 이중범 선수가 준비하고 있네요. 네, 이중범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자신이 이제 만나기 전에 얘기했는데 계속 조 2위만 했었는데 어쨌든 운 좋게 어쨌든 뭐 기회가 한번 생긴 거고요. 그렇죠. 절대 못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중범 선수가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침착하고 뭐랄까요 그런 예, 그러니까 전작에선 그런 모습이 좀 많았었는데 요즘은 조금 뭐랄까 아쉽고 좀 흥분을 좀 많이 한다 그래야 될까요? 흥분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되게 차분하고 좀 날카롭고 냉철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너무 좀 템포를 빠르게 가다가 자신이 좀 그 수에 말리는 그런 것도 좀 많이 보여줬었어요. 오늘은 뭐 상대가 상대인만큼 그렇죠. 더욱더 그런 모습들. 오늘은 솔직히 자신이 빠르게 가고 싶어도 그렇죠. 상대방이 느리게 가자고 얘기할 거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선수가 지금 앞에 또 있죠. 네, 바로 이준모 선수 먼저 만나봤고요. 이를 상대하는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 준우승에 빛나는 잡다 김현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난 시즌 사실 뭐 지금도 물론 엄청 잘하긴 합니다만 아쉽게 테크니컬 네. 시즌1에서 준우승한 거 빼고는 기록이 거의 완벽합니다. 뭐 최근에 인천실내 보도 아시아 철권 부분에서 우승을 또 차지하면서 금메달을 오게 걸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2주 후면은 또 이제 러시아를 또 갑니다. 러시아를? 네. 어떤 보드카 먹으러? 정말 술 마시러 가나요? 철권 대회가 있어서 철권 대회가 또 러시아에서 러시아를 또 가기 때문에 또 이래저래 또 연습을 또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러시아를 가는 김에 또 기분 좋게 오늘 8강 진출하면서 네. 마음의 짐을 덜고 또 러시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네. 더 좋겠죠. 일단 뭐 항상 좋은 모습 보여줬고 원래 김현진 선수의 특징은 사실 결승 무대에서 좀 약하고 그 전까지는 너무나 완벽하긴 하지만 시즌 1때 8강 때는 모크 선수한테 덜미를 잡힐 뻔한 기억이 또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장면이 있었어요. 또 모릅니다. 또 시즌2가 돼서 또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뭐 잡다라는 선수는 뭐 지난 시즌 준우승을 비록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네. 결승에서만 모크 선수에게 덜미를 잡았을 뿐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 안정적이고 플레이 자체도 그렇죠.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사담이긴 합니다만 원래 이제 닉네임이 JDCR이 잡다 캐릭이라는 닉네임인데 그렇죠. 오히려 이제 김현 선수는 이제 아머킹과 헤야치 그리고 오히려 무루스 선수가 이제 좀 잡다 캐릭이 된 듯한 그러니까 다양한 캐릭을 이제 또 선택하고 있고 오히려 김현진 선수는 아머킹과 헤이아치로 좀 고정된 느낌이 있거든요. 오늘 또 어떨지 그런 것들을 또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뭐 더블 엘리미네이션으로 펼쳐지게 그렇죠? 되고 각 경기 3판 2선승제로 펼쳐지게 되고 라운드만 3판 2선승제고 최종 네. 라운드가 5판 3선승제 5판 3선승제 그렇죠. 모두 다 이렇게 세 번을 모두 다 가져가야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패배를 해도 더블 엘리미네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회는 또 주어지게 되고 두 명만이 8강 진출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오늘 누가 올라가겠지? 뭐 잡다 선수가 일단 가장 유력한 건 뭐 데이터로 보나? 그렇죠. 네, 요즘 뭐 기세로 보나?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러시 캐시 그리고 오케이 구자인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첫 번째 시즌 때도 나오지 않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아마 선수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경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아니면 근데 김현 선수가 헤이아치앙 드라군이라는 캐릭터 좀 잘 사용하긴 하는데 아모킹을 할지 눈매 선수는 역시나 조합이 됐고요. 약간 망설이는 모습인데요. 역시 아 아모킹? 원래 아모킹이군요. 네 아모킹을 자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아모킹을 오르네요. 왕 김파치 그리고 헤이아치 아모킹 그대로 네.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경기 눈매 선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진파치 같은 경우는 극딜이라고 얘기하죠. 극한의 딜레이. 특히나 레이지에서의 그 한 방이 그렇죠. 말도 안 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흥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김현진 선수 왕은 정말 좀 회피가 좋은 캐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치가 짧습니다만 맞을게 안 맞고 그런 캐릭이긴 합니다. 갑니다. 파치가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 경기에 피죠. 네 무릎을 한번 장수 도서 딜레이 캐치 김현진 아머킹과 바닥 긁기 두 번 들어가고요. 경기 좋아요. 네 그리고 김현진 선수가 이제 초창기 때 아 지금은 좀 예상을 했어요. 벽까지 네 왕의 소력이라는 기술을 예상하고 자 잡기까지 깔끔하게 네 밟기 아쉽네요. 요거는 조금 아쉽죠. 네 잘 바꿔서 추가탈 루즈 하지만 레이지 모드 아시죠. 레이지 그렇죠? 모드에서만 한 대만 어떻게 또 되면 왕파치에 또 저력이 나올 수도 있는 뒤로 빠졌다. 이거는 아쉬운 장면. 네 순간이동을 이용해서 뒤로 빠졌는데 네 완전 다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네, 아까 전에 예. 김현수 선수 뭐 함부로 나가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뭐냐면 김현수 선수가 이게 신 캐릭이잖아요. 그렇죠. 저 진파치란 캐릭이 그래서 또 연구를 또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진파치에 대해서는 또 정보가 또 많습니다. 야 이번에도 정확히 현실로 피해주면서 네. 딜레이 캐치 제대로 했고요. 하지만 나락이 나가지 않으면서 그렇죠. 약간의 딜캐 실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콤보 실수가 있었고요. 눈매 선수 지금 보면 이걸 맞았어요. 콤보 그래도 안 들어가고요. 잡기 풀고요. 잡기는 뭐 너무 잘 풀어요. 그럼요. 예, 예. 누가 잡기 나갑니까 요즘에. 그렇죠. 특히나 김현진이 잘 안 당하는 걸로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수비에 도가 튼 선수라고 알려있고 잘 바꿔요. 누면수가 지금 그런 타이밍이 정말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효타를 때리는 그 과정에서 조금 좀 안 맞는다 그래야 될까요? 피트가 좀 안 맞는다 그래야 될까요? 한 템포만 빠르게 간다던가 혹은 좀 늦게 가서 한 번만 조율이 들어가게 되면 좋은 모습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김현진이 허락을 해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기회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하단 맞았고, 짜지만 서로. 뭔가, 그러니까 뭔가, 축구까지 못해서 공은 넘어갔는데, 공격 골 때 골목까지 안 가요! 이거 바운드 되고, 끝나진 않는 데미지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렇죠. 이 다음. 자, 그래서, 오, 날리고, 좋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김현진 또, 관리 들어갈 거. 오, 잡기? 이게 잡기 걸려도 이거는 2등이거든요? 어, 안 받아도! 잘 노렸어요! 완전히 노렸네요. 3박자가 고루고루 맞았기 때문에 라운드를 한번 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프 좋아요! 점프 좋아요! 경기 좋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흥분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김현진 상대로! 그렇죠? 흥분을 할 수 없게끔 또 민대포 맞긴 하는데요. 짬발 심어줬으니까 지금은 중단 넣어주는 건데 김현진을 짬발을 그냥 다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좀 위험한데? 하다 좋고? 눈매 좋습니다. 눈매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 깜빡치고 있어요. 한글 타임도 좋았고요. 롤링이 좋고요.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소력이라는 기술을 정말 적재적소예요. 잘 썼습니다. 1라운드는 안 좋고 연속잡기 한 번만 들어가고 이 다음에 심리 들어가고요. 그렇죠. 하단 또 들어갔고요. 서로 하단 견제. 하지만 김현진 이럴 때 뚝심 있게 역전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네. 허용해서 안 돼요. 눈매 이종호 선수는. 그렇죠. 자, 꺼지고 짓받쳐 나왔습니다. 하단. 지금 하단 너무 좋았어요. 또 좋고요. 지금 중단은 약간 콤보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벽까지 납니다. 콤보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오, 물론 실수가 좀 잡기까지 들어가고요. 잡기 다음에 심리가 되게 좋은 게 뒷받치거든요. 같이 샌드위치로 맞고 잡기! 자, 김현진 지금 무슨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백도 들어가요. 이거 자, 벽까지 가죠? 공격 콤보. 그래도 모릅니다.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몰라요. 아직 아버지 올리고 자, 김현진의 직가 나올 수 있을 때 한 번만 때리면 돼요. 한 번만 스쳐도 이거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스치면 여기서 1세트가 아주 가는 눈매 이중모. 1라운드 빼고는 모든 라운드가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보면 판으로 봤을 때 5라운드까지 허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4라운드 만에 승리를 가져갔고 그렇죠. 이중모이 좋았고 처음에 사실 안 좋았는데 좋게 되는 건 바꾸지 않는 타이밍과 소력 그리고 잡기가 카운터로 아마 걸렸을 겁니다. 그렇죠. 카운터 아니면 잘 안 걸리는 게 김현진인데 카운터로 걸리면서 지금 1라운드 1경기 사실을 뺏기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결승전 배재민 선수랑 경기를 했을 때 말고는 데이터상으로는 먼저 지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경기가 끝난 건 아닙니다만 네. 뭐 1세트를 상대에게 내준 거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가 사실 흔치 않다 잡다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A조 카리 항태석 선수한테 최종전에서 한번 졌을 때 그래도 2대1로 이겼었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눈매 이중보 선수의 뭐 2라운드 이후의 모습은 네. 정말 좋았고 상대적으로 잡다 김현진 선수 그걸 좀 대처를 못하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이 좀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뭐 좀 뻔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김현진을 잡기 위해서는 1경기가 중요하다. 1경기를 이제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자신의 패턴을 볼 수 있고 눈매 이정문 선수가 지금 뭐 시즌 1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뭔가 숨어 있는 그런 패턴을 마지막에 공개했거든요. 뭐 중단 잡기라든가 패턴이라든가 흘리고 나서 그게 주요했어요 또.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나온다면 김현진이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1대 0으로 지금 네. 어쨌든 앞서 나가고 있고요. 중간에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점. 아 바로 이 경기 바로 가네요. 네 바로 갑니다. 자 눈매 이종호 선수가 어쨌든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갔고요. 캐릭 변화는 없습니다. 그대로 가요. 둘 다 케이스상의 문제는 없고 운영상의 커맨드가 안 나갔다거나 내가 횡신을 하고 뭘 눌렀는데 잡기가 먼저 나왔다거나 보통 그러니까 보통 횡신을 하는 타이밍이 보통 이제 뭐 프레임 상으로 얘기하면 보통 2프레임, 3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잡기가 15% 호밍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맞아 떨어지는 이론상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끝나고 나서 지금은 뭐 증명하는 것들이고 당하는 입장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1프레임 빨랐니, 2프레임 빨랐니 이런 것도 사실 막고 이렇게 보통 이런 얘기 때밖에 입증이 안 되고요. 자 일단 왕하고 네 헤야치가 선봉자로 나왔고요. 차이점이 좋아요. 있다면 왕이 먼저 나왔는데 재미를 아주 많이 못 봤다는 거 지금 뭐 거의 못 보고 있어요. 자 구석에서 바꾸는 건 집받치가 좋지가 않거든요. 자 바꿔서 뒤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예요. 승패이기 때문에 콤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보고요. 나오자마자 체력 빠니에요. 이게 뭐 아 잡기 잡기 좋았죠? 그래도 네 왕으로 여전히 수순이긴 한데 오히려 집받치 자신 있다는 건가요? 아 지금 흘리기 아 근데 이때까지 예상했어. 와 김현진 지금은 야 이거는 뭐 기분 좋게 네 두 번째 세트 첫 라운드 가져갑니다. 뒤로 빠지는 텔레포트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 진파치 같은 경우는 뒤로 붙이게 되고요. 잘 올렸고요. 자 날려주고요. 날려주고 벽까지 몰아붙입니다. 서로 네 계속해서 앵글 돌리고요. 아까 전과 차이점이 있다면 눈매는 사실 긁어먹고 그렇죠. 긁어먹은 다음에 한 방이 들어갔었는데 아 이거 지금 먼저 긁힘을 당했어요. 계속 네. 이 선수가 견제 좋고요. 자
하단 전지 좋아요. 못 나오네. 와, 잘못 쳤어요. 구석에서 나와야지만 되거든요. 아, 못 나와요. 안 돼요. 1세트의 어떤 경기력이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세트와 완전히 레시피가 다르죠. 그렇죠. 1세트는 오파티 조합했던 김파치가 잘 긁어먹고 지금처럼 긁어먹으면서 지금 좋았어요. 콤보 2까지 욕심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쉬운 콤보를 넣어야 되는데 다음 상황을 좀 노렸던 것 같아요. 잡기 들어갔어요? 계속 걸린다는 거예요. 목표였어요 지금? 절권에서 잡기 계속 걸린다는 거는 정말 맞는 크나큰 약점으로 봅니다. 자, 레이지 모드 암호키 네, 공인기. 자, 왕은 리치는 짧습니다만 판정 자체와 회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왕이 힘을 못 내네요. 자, 그래도 웨이브 측면으로 돌려야죠. 그렇죠. 이건 좋았습니다. 쌍장 던져놓고 자, 지금 반지의 횡신에서 노리고 있는 모습이 중간중간 나오고 계속 돌리고 있어요. 자, 한 방이거든요. 자, 이거 기회 잡았죠? 레이지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척하고 오히려 낙법 못 치면 힘들어. 아, 칩니다. 쳤어요. 낙법 쳤어요. 서로 헤아차 진빠치 네? 한방 싸움이에요. 레이지 모드 둘 다 해주고 하나 봐요. 야, 레이지 모드 하나 네 번이 끝났어요. 레이지 모드거든요. 집중력 잃지 않았어요. 자, 오늘 지금 왕만 좀 되면 왕만 조금만 힘을 내주면 그렇죠. 되고 김현진은 지금 캐릭의 문제가 아니라 잡기를 못 풀고 있어요. 김현진 잡기를 못 푼다는 건 이런 건 좋네요. 계속 더 앵글 돌려주면서 자, 원다크 이후에 바닥에 둔다는 건 심리 걸겠다는 거예요. 못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바꾸고 그래도 잘 바꿨어요. 잘 바꾸고 지금 하단 계속 내주는데 나라차. 아, 이거 완전 예상했죠? 자, 콤보 쉽게 때리더라도 그렇죠. 상황 보겠다는 거예요. 아, 짠손 걸렸어요. 쇼더프 한 번에 2세트를 상대에게 내주고 이제 동점을 허용합니다. 일단 눈앞에 상대방 형체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짠손이라던가 뭔가 끊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김현진은 그거를 계속 노리고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짠손 안 한다고 그러면 또 횡신으로 또 바라보고 있다가 초풍이라던가 하단 긁어먹기 이런 것들이 잘 지금 들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회피 네. 횡신을 한 이후에 어퍼 뭐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적인 예 직선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게 지금 눈대고 곡선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게 지면인데 그렇죠. 그 곡선을 잡고 있었던 게 하단 5호가 나옵니다. 5호요? 아, 물론 이걸로 뭐 네, 그...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야, 이거 들어가죠. 지금 간복이 들어가죠. 5호라면 왜 5호를 했을 때 사실은 드래곤 오퍼가 좋냐면 어설트라는 기술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또 이득이 있거든요. 하지만 또 암호킹을 할지 원래 그냥 해볼지 예, 원래 또 큰 캐릭을 상대할 땐 이성공인각이라던가 그런 전진결, 돌진결이 있는 캐릭이 좋습니다. 일단 뭐 눈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시드 쟁사전에서 2위를 했을 때도 네. 이 5호로 재미를 꽤나 봤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선택이 어떻게 될지 일단은 김현지 선수는 변 없어요. 갑니다. 5호예요. 자, 5호. 탈을 썼네요. 네. 5호의 장점이자 단점은 잡기가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상대방도 안 보여요. 김현진이라도 잡기 못 풀 겁니다. 그런데 5호도 안 보인다. 5호도 안 보여. 내가 잡으면 안 보여. 본인도 안 네. 보인다는 거. 자기 엉덩이랑 허리띠는 안 보여. 아, 그거 네. 극강이네요. 네. 뭐 아니면 도 하다. 아, 이거를.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실수는 정말 예 네. 크나큰 실수였거든요. 게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한 라운드를 예. 네. 자, 좋아요 그래도 끝자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 이게 맞았어요. 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그렇게 그냥 바꿉니다. 헤이아치가 자, 헤이아치가 바꾸죠? 5거? 좋아 이거 대박 나오거든요. 군포 데미지 야 좋아요. 군포 데미지 무릎 레이지 대박 레이지 모드에요. 들어가요. 맞아 우와 패턴 데미지 우와 진 리치를 향해서 우와 진짜로 한방 근데 김현진이 자꾸 박았어요. 그래도 박았는데 데미지가 나 완전히 지금 야 이승 지금 뽑을 때로 뽑았거든요. 엄청 뽑았어요. 본전 뽑고도 남았죠. 사실 이런 선수들끼리 이런 표현은 잘 흘렸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또 나르는 거 잘 날라야 돼요. 콤보 실수 있어요? 이게 또 어쩌다 이렇게 됐죠? 콤보 실수 한 번에 이걸 또 콤보 실수 한 번에 잘 막았어요. 이걸 또 몰라줍니다. 자, 한방 싸움이에요. 와, 김현진 대단한 게 끝났어요. 잡다 김현진 집착해요. 와, 말도 안 돼요. 그냥 이거 누가 봐도 눈매 이기거든요. 이겼었어요. 극단적 선수들끼리 숨만 쉬면 이기는데 숨 안 쉬었나요 그냥? 에? 그런 거 같아요. 예. 뭐 방금은 초풍 두 번? 네. 세 번? 이걸 지네요. 이걸 자기 풀었어요. 자기 풀었어요. 네. 하단 막았어요. 자, 견디 좋아요. 밀치 좋아요. 걸렸어요. 그래서 잘 날았습니다. 5번 나를 수가 있거든요. 날라요. 네. 날개가 있으니까. 네. 데미지는 못 나릅니다. 저럴 때 날개가 있어도 네. 그렇죠. 다른 네. 나르기 종류가 달라요. 무방금 산 거예요 그거는. 네. 갑니다.
차단 찍고 때려까지 날아다녔어요. 콤보 죽고. 그래 이게 멘붕. 멘붕은 보통 자기가 실수할 때 와요. 자기가 실수할 때 오는 멘붕이야.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철권은 눈매가 여기서 역전할 수 있을까요? 김현진이 한 거 눈매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아 이거 아 특수콤보? 와 이거 좋았어요. 깔끔하게 들어왔어요? 한 번 더 때려주세요. 두 번 깔끔해요. 두 번 깔끔. 아 이거 막치기 눌렀어야 돼. 아 이거 눌렀어야 되는데. 절호의 기회였는데. 막치기 눌렀어야 되는데. 절호의 기회였는데. 절호의 기회를 알렸어요. 자 이대형입니다. 그래도 이대형. 네. 아직 진건 아니에요. 자. 와 근데 멘붕이 오는 소리가 지금 예. 멘붕이 지금 온 느낌이 들거든요. 아시죠? 아 그 화려했던 그 상황을. 그리고 아 이거 아, 날라야 돼요. 날라야 돼요. 날리는 거 알 겁니다. 아, 안 날라. 와 이거 머리 잡혔어요. 그러니까 나름을 기다리고 있었어. 너 날기만 해봐. 근데 안 날라버렸어. 그렇죠. 이게 끈 심전이에요. 네. 완전 심리에요. 네, 날릴 건지 말 건지를 딱 선택하는 건데 가야만 어 잡기 풀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하단 눈매 항상 여기서 맞았던 데미지를 못 뽑았거든요. 하단 전제 하단 그게 빠져야 돼요. 예 네, 빠져야 됩니다. 눈매 입장에서는 원래 이런 거 좋지가 않습니다. 기본이 노리는 거거든요. 자, 저 죽어 죽어요. 여기 한 대 더 맞으면 끝나요. 당연한 거겠지만 패기 한번 부리나요? 자, 아, 저 잘 봤어요. 어, 아, 저 그걸 맞네요. 자, 콤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이 끝낼 수 있을지. 안 됩니다. 깔끔해요. 아. 2대1까지 단숨에 역전시켜버리는 김현지 전 시즌 준우승다운 네. 침착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국가. 눈매 지금 표정이 진짜 동감이 갈 수밖에. 예. 공감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마지막 기신권도 제가 봤을 때는 앞대시하고 왕이었죠. 왕을 흘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 커맨드를 넣다가 좀 손이 꼬였거나 지금 둘이 마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지. 항상 김현진이 이겼을 때 패턴은 누가 봐도 저거 다 진 건데 그거 이겨서 그래서 이런 형태를 항상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와 지금 눈매 선수는 뭐 하고 있지만 네. 오히려 생각이 많은 지금 좀 복잡한 쪽은 눈매 선수일 거예요. 그리고 눈매 선수의 좀 고충은 뭐냐면 사실 지금 안 되는 게 왕이에요. 근데 주 캐릭터가 왕이기 때문에 주캐가 왕인데 왕이 왕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같아서는 진파치 오파 그러니까 진파치 조합에서 이제 오파치랑 오우거 오파치 조합을 할 수 있거든요. 오파치는 오우거와 진파치 그 조합 하고 싶은데 그대 그 조합 상당히 좋은데 주 캐릭터가 왕이라서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왕 지금 무조건 끼고 가야 돼. 그렇죠. 어쩔 네. 수 없죠. 노인 지금 얻고 가야 돼요. 네, 왕이 안 되면 신하라도 데리고 가고 싶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네 반면 잡다 선수는 어쨌든 뭐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김현진 입장에서 지금 뭐 하단 좀 많이 긁히는 거는 좀 문제인데 하단 긁히는 것보다 소비보다 수익이 더 많은 특히나 벽에서 역시나 진파치 가네요. 그대로 가요. 네 5고로 사는데 큰 얘기 못 봤거든요. 바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메 선수의 계획이라던가 5고 조합 진짜 좋았거든요. 5고 지금 저가 잡았으면 진짜 몰랐어요. 그거를 아 기회가 분명 있었는데 네. 그 기회를 본인이 못 살렸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라운드 하나 그리고 2선승이나 3선승이나에 따라서도 심리가 너무 달라요. 그렇죠. 네. 하이아치와 아머킹으로 단단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잡다 김현진 선수입니다. 자 음악 경찰이 먼저 나왔습니다. 호밍기 그렇죠. 그렇죠. 아까부터 계속 반시계 초풍이라든가 반시계 커킹을 노렸기 때문에 호밍기를 내가 한번 잡고요. 어 이거 좋아요. 허비스 수가 김현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벽까지 갑니다. 최고의 데미지 두 개 있죠. 아 문건 자 어디로 반대로 네, 아머킹 잘 때렸어요. 레이지 조심해야 돼요. 레이지는 그냥 도망가서 손실입니다. 네 스텝 좋죠. 네 언제 한번 아, 네. 하단 현재 어. 아 이거 맞았어요. 오 좋아요. 레이지 마 어이구 데미지 죽을 뻔했어요. 네 자 아니 왕을 막 밟네요. 자 외로프 네 번 안 막아지나요? 지금 외로프 네 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 자 자 이제 잡기 좋아요. 그나마 희생 어이구 살기 오 좋아요. 못 바꾸게 잡기 풀고요. 풀고 하단 노려서 와 잘 아, 바꿨어요. 그걸. 너무 잘 바꿨어요. 자 안 바꾸죠? 안 바꾸죠? 또 안 바꾸죠? 와 이거 잘했어요. 눈빛 정말 잘했습니다. 한방 싸움 서로 잘했어요. 서로 잘했어요. 왕레이지 왕레이지 서로 잘했거든요. 더 잘하는 선수가 이번 나도 딱입니다. 지금 심리전 아 보고 때릴 것 같은데요. 딱 맞붙었는데 불꽃스텝에서 예 잘했어요. 지금 아, 눈매 이중거 와 오늘 흐름 탔어요. 눈매 흐름 탔어요. 흐름 탔어요. 그렇죠. 갑니다 극딜 갑니다 극딜 갑니다 극딜 갑니다 벽까지 벽까지 계속 때려줘요. 아유 계속 때려요. 바꾸고 아머킹 레이지 네. 안 떴어요. 사실 이럴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네, 이럴 때 신날 때 아 이거를 네. 이겨야 돼요. 그렇죠. 데미지 많이 쓰다가 이긴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라운드로 가져가야 돼요. 펜타킬 하려고 해도 망하거든요. 그렇죠. 네 전멸 없는데 가서 맨날 가서 망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김현진 그것도 잘해요. 자 역전 네. 다른 선수예요. 네 누가 오도를 이럴 때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자신이 내려야 됩니다. 자신이 내려야 돼요. 네 자신이 좀 자제하자. 자
때리고. 자, 김현진 돌려. 아, 또. 이거 있잖아요, 김현진은. 또 행신에서 이거. 아, 또. 앵글 돌리는 거 봐. 돌리는 거 봐. 또 이거 또 뒤잡고 또 이거 또 어떻게 하려고. 아, 이거 또 배시한 거거든요? 그렇죠. 빠지고. 근데, 근데 이거 못 끝내면 망해요. 못 끝내면 망해요.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안 된다. 끝났습니다. 잘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그래도 안 된다고. 눈매 지금 한숨 나왔거든요? 그렇죠. 자, 가자는 거예요. 2대2 가자는 거예요. 가자. 여기서 하다가 자기 옆 벽까지. 그럼 좋아요. 눈매 뭐 생각할 시간 안 주거든요 지금. 아, 주면 안 돼요. 네. 다시 암호킹 어쩔 수 없어요. 헤이 아침 엄청 맞았기 때문에. 네. 잡기 풀고요. 눈매 잘, 원래 눈매 잡기 잘 푸는 선수. 그럼요. 침착한데 다 돼요. 뭘 해도 돼요. 네. 자, 하지만 이거 맞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맞더라도 그렇게 큰 데미지 안. 뒤로 그러면 망하죠. 또. 망했죠 이건. 조금 지금 망했죠. 한번 나오고 나왔어요. 와, 콤보 좋네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집밭이 큰 캐릭이라서 누워있으면 많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잡기 한 번! 오히려 잡기 한 번! 풀고요, 진짜 풀고. 자, 여기서. 아, 일단 잘 먹었어요. 오! 아우, 이거 잘 풀었어요. 이번 라운드 힘들어 보이는데요? 김현진 감 잡고 있어요. 하단! 집밭이! 아, 레이지가 아니라는 게 조금 흠이라면 흠! 아, 또 잡았어요. 요거는 힘들 것 같네요. 여기 론다스 마무리. 약간 실패했죠, 지금? 근데 왕이 레이지라? 이거는. 시간도 없고? 아, 안 될 것 같죠? 하다 뿅! 다음 라운드. 아, 그렇죠, 네. 자, 한 라운드 따라붙는 김현진. 네. 한 라운드 따라붙습니다. 눈맨 여기서 어떻게든 끝내야 돼요. 자, 김현진 좀 급했죠? 네, 이거를. 자, 이거. 와, 김현진 그래도 잘 되네요. 기아로 내려찍고, 나라. 그렇죠. 달랑말랑 웨이브에서 중단 심어주고, 이성공인각에서 원잽하고 뒤로 빠진 척 하다가, 왕이 잔호를! 대박 나왔어. 들어갔어. 대박! 마지막! 아! 앞돌리기 해서 카운터를 최소화해서. 기아선에! 기아선에! 아, 이거는 왜! 극딜! 저런 때 나와야 되는데! 극한의 딜레이. 집밭이. 자, 잡기. 자, 헤드라. 기어 왔어요. 레이지 아니에요. 최대의 위기입니다. 김현진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김현진의 위기가 왔어요. 잡기 풀고. 김현진 위기! 하나, 둘. 측면 몇 강. 콤보. 안 들어왔어! 하단 긁고! 하단 막았고! 넘어뜨리고! 아, 김현진 급하다는 거예요! 레이지 모드! 김현진 여기서 또 이기면 눈매 대회 못 나옵니다. 눈매 대회 못 나와요. 아이고, 멘붕이에요. 여기서 지면 어유. 자. 오! 이다. 하다 좋아요. 한 방이 돼. 한 방. 아! 야! 아, 진짜 한 방. 야! 예! 5세트 끌고 갑니다. 이중범이 조심해야 될 건 언제나 5세트까지 갔어. 그렇죠. 갔는데 항상 망했거든. 갔는데 여기서 지면 안 되는 거야. 좋은 모습 나. 웃는 거 봐요.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그때도 녹색 때 입었어. 그러니까 웃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도 저렇게 기세웠거든. 그러니까요. 아, 멋을 부릴 때가 아니지. 지금 그러니까. 이겨야 돼. 그러니까요. 네. 목이 늘어진 티를 입고 왔어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멋있어요. 그렇죠. 머리가 떡지듯 접네요. 기성네요. 접었어. 아, 겸손했어요. 이게 진짜 확률 높아졌다. 좋아요. 네. 저거 한 번으로 확률 높아졌어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김현진이 잘하는 건 여기서 자신이 허용되는 시간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생각의 로댕 포즈 나오잖아요. 바로 10초 동안. 바로 그냥 로댕 포즈 나오면서 멘탈 또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침착해요. 침착해요. 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뭐 잘못했다. 사실 뻔하지 뭐. 콤보 못 넣고 못했으니까 진 거지. 잘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너무 솔직했나요? 그런 해설은 저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못하니까 졌고 잘했으니까 이겼겠죠. 저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선수가 왜 우승했어요? 잘했으니까 이겼죠. 그렇죠. 네. 대단한데요.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국내 최고의 해설 프로콜리님과 그렇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로댄스도 나왔어요. 자, 이 마지막 5세트. 네. 5세트입니다. 갑니다. 그대로 가요. 갑니다. 오늘 근데 사실 또 이러면 또 오락실로만 온라인 가면 또 애들이 왕파치 막 하고 막 힘들어요. 이런 게 또 영향이 있군요. 네, 대회에서 또 커요. 엄청 커요. 아, 그럴 수가 있겠군요.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이디를. 아이디를. 네, 아이디를. 침파치 여기서 줍니다. 이런 식으로. 뭐 좋은데? 뭐 이런 거. 네, 물음표하고. 그러니까요. 네. 갑니다. 무한맵? 무한맵. 김현진이 사랑하는 무한맵인데요. 안 오거든요. 에너지 많으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예, 그 관리 잘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다 병맵이었어요. 네. 갑니다. 무한맵이에요. 갑니다. 하지만 안 오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게 극딜이죠. 이거 망했어. 망했어요. 이거를 긴장했어요. 저기서 나올 것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실패? 마지막 실패했죠? 네. 원래 이런 거 실패 안 하는 선수. 그렇죠. 하단? 좀 무진감이 있죠. 뒷받침 할 거고 펜치를 좀 써야 되고. 그렇죠. 네. 자, 왕. 네.
자, 초반 분위기 자체는 김현준 선수 굉장히 좋아요. 네. 레이지 모드의 왕. 아 이거 걸렸어요. 잘 걸렸어요. 걸렸어요. 딱 걸렸어 그냥. 노칠 선수 아니고 김현준 근데 놓쳤어요. 어 이거를? 이거를? 자 조금만 침착해야 돼. 조금씩 침착한 선수가 보통 이기거든요. 자기 안 들어갔어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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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바로 기회가 왔습니다. 어 극기! 극기 파티! 왜 이러지 극기! 왜 이러지 극기! 진 파티! 진 파티! 한 방 맞았는데 어? 한 방! 아! 아! 야! 하단!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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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이중파! 조일이 갑니까? 이거를! 네. 자, 1라운드 가져갔어요. 하단. 김현진이 지금 그냥 대놓고 앉았거든요. 어? 오, 많이 스피드. 무조건 바꿔줘야 돼요. 그럼 실수하지 않게. 아까 전에 바로 다운바운드. 좀 더 쉬운 바운드. 데미지가 적지만? 바꾸가 바꿔? 바꿨어요. 이거 예상 완전히 와. 야, 꼬라난 거예요. 3점 드리게요. 뭐하는데? 그렇죠. 뭐하는데? 저기서 막 이런 그러니까, 거야. 알고 있었는데 뭐. 뻔하잖아. 네. 하단 잘 막았어요. 그렇죠. 하단 잘 막았어요. 레이지 모드. 레이지 모드. 근데 끝났어요. 지금 파츠가 레이지 모드가 아니면 정말 초라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오. 그리고 호스다이온 모드가 다 와줘야 되는데. 자, 바꾸면 암호킹 레이지 모드입니다. 지금. 레이지. 하단 막았어요. 하단 또 막았어요. 아, 이건 아니, 이건 힘들 것 같아. 하단, 하단. 여기서 어떤, 아, 힘들. 뱅잉 빼지 말고. 아, 오. 설마. 왕. 나도? 나도? 아, 여기까지 예, 대동점 예. 만드는 양 선수! 그렇죠? 자, 다음 라운드. 스트라이크! 갑니다. 어, 이거? 하나? 아이고, 이게 실수. 어! 이거 맞았어요? 지금 눈매 계속 뭔가 나오거든요? 자, 실수가 다 계속 나오거든요? 실수 없이? 네. 어머, 쳐버리고. 세이지 카페 가나요? 그냥 던져 주나요, 이거? 올라가라, 이건가요? 그럼 안 되거든요? 던지면 안 돼요. 네, 던지면 침착하게. 하나. 그렇죠, 두 번. 1번 맞고. 자, 왕. 왕이 좋아서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왕이 그렇죠? 정말 이럴 때 좋은 건 뭐냐면 왕은 연습하기도 힘들어요. 없거든. 아 그럼요. 누가 왕합니까? 못생겨가지고. 근데 눈매 선수는 오늘 왕 들고 나왔어요. 왜 못생긴 캐리 하는 세이지 선수 있잖아. 두 개 다 못생겼는데. 네, 그건 좋거든요. 아, 어! 자단. 자단. 룬다 투. 아! 야 이거 예측 못했네요. 한 라운드 남았습니다. 네, 한 라운드 남았어요. 잡다 한 라운드 남았어요. 네. 자단. 자. 오늘 진파치 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맞 매듭이 안 되네. 아 매듭이 여기서 매듭이 안 여기서 좀 억울하거든요. 자자 어 그래도 한번 보여줘야 돼요. 한 남들하고 따라오면 네. 분위기 전환할 수 있어요. 저걸 그게 그럼요 네. 분위기예요. 어차피 리듬이에요. 네. 지금 보면 그냥 김현진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쩌면 강제로 맞이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 진파치 레이지만 레이지 만들었어. 레이지 만들었어. 형제 나오면 되거든요. 레이지 만들었어요. 친구만 나오면 친구 못 만났어. 아, 못 만났어. 친구 못 만났어요. 친구 못 만났어요. 친구 못 만났어요. 아... 잡다 이렇게 해서 1세트 첫 번째 매치에서 눈매 이중호 선수 잡아내고 승자전에 진출합니다. 아 이중호 선수 정말 너무 잘했는데. 아, 잘했죠. 하지만 시즌 1 때도 5세트까지 오늘 그런 모습 남을까? 1경기였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때는 끝나고 나서요. 잘했습니다만 사실 오늘은 기회가 있어요.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탈락한 거 아니에요. 탈락한 건 아니고 탈락한 거 아니고 패자전으로 내려가는 것 뿐입니다. 왜 좀 약간의 한숨이 있었냐면 안 했던 커맨드가 자꾸 나갔어요. 지파치가 그 미사일 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필살기를 날리고 아, 그렇게 나올 이유가 없는데 잘 안 쓰는 그렇죠. 그런 거 무료 선수나 가끔 보여주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쇼맨십으로 근데 지금 쇼맨십 보여줄 때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이벤트 매치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 좀 아쉬운 실수를 좀 곳곳에 보입니다. 그 놓치자는 네. 잡다 김현진 선수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현진 선수는 승자전, 눈매 이중보 선수는 패자전으로 내려가게 됐네요.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두 번째 세트죠. 오늘 러시캐시 김부현 선수, 오케이 규자인 선수 이번 시즌 첫 선을 보이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한번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 2 16강 비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